안녕하세요, 조군입니다. 아, 제가 이것저것 견적을 짜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아, 그 전에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요. 일단 제가 카페를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이쪽 개설했으니까 가입하셔서 견적 요청도 해주시고, 아니면은 견적 요청 확인도 해주시고, 아니면 지식을 나누어서 모르시는 분들께 여쭤보거나 같이 말하고 그런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저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부탁 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일단 뭐가 재밌냐면 제가 그런 문의를 받았어요. 최대한 적은 가격을 가지고 롤이라든가 오버워치를 좀 하옵이라든가를 하고 싶다 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견적을 짜봤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올려 지금 카페 쪽에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카페 쪽에도 여기 조립 컴퓨터 기본 견적 가시면은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냐고요? 40만 원입니다. 케이스가 40만 원이에요. 롤 돌아가고요. 오버워치 하옵 정도는 돌아가고요. 8기가 램에다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돈 추가하시면은 1050까지 달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쪽에서 일단 CPU는요. i5는 i3 안 들어갑니다. 어디 갔니? 4560으로 갈 거예요. 카비레이크 정크이고요. i3랑 비교를 해보게 될때 가격 차이가 두배 정도잖아요. 근데 얘도 뒤지지 않아요. 대신에 그래픽이 좀 뒤지거나 다음을 볼게 없긴 한데 그래도 얘도 가성비 겸해서 아주 좋습니다. 가격을 아주 낮춘 컴퓨터로는 충분합니다. 메인보드 250으로 그냥 갑니다. 왜냐면은 B150 보드도 9만원이에요, 9만원. 2만원, 3만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바이오스 깔고 카비레이크 지원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가 많으니 차라리 그냥 B250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메모리 똑같이 16200 하나로 갑니다. 하드디스크 그대로 1기가로 갑니다. 대양 케이스 이걸로 가셔야 돼요. 어떤 거냐? 어떤 케이스냐? 이 케이스예요. 물론 이 불빛은 없어요. 깔끔하죠? 겉보기에 깔끔한 2만원짜리 케이스입니다. 이거보다 아래로는 진짜 못 써먹을 만한 케이스예요. 이게 제일 괜찮았어요. 그리고 파워는 하이퍼 FSP 건데 저는 마이크로닉스로 갑니다. 왜요? 2,000원이라도 더 아끼려고요. 500W. 얘도 똑같이 인증받은 제품이에요. 인증 받았어요. 80플러스 인증 받았고 전격 전압이 500입니다. 네, 됐고요. 끝났어요. 여기 쿨러 마스터 팬. 이팬두 개예요. 왜? 케이스 위쪽에 보면은 뒤에만 들어가 있지 위에는 없어요. 케이스가. 그래서 제가 그 케이스 쿨러를 산 겁니다. 그래서 얼마요? 조립비 빼면. 보이세요? 399,02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시면요. 롤은 충분하고요. 오버워치도 돌아가긴 할 건데 원활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옵에서는 돌아갈 만할 거예요. 이게 바로 399,000원의 컴퓨터입니다. 혹시라도 얘가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내려갈 거고 여기서 더 낮추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B150 가세요. B150 가시면요. 가격 더 낮아져요. 볼게요. B150을 한번 가볼게요. B150. 그죠? 에즈원. 여기 있네요. 자, 이걸로 갔고요. 메모리도. 8기가에. 동작 클럭 17,000. 똑같네요. 얘는 가격이. 이렇게 하시면요. 37만 원 나와요. 찍이죠? 이게 바로 37만 원 컴퓨터였고요. 구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많이 구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견적 요청도 좀 주시고 지금 총합 게임 금액이 37만 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37만 원 컴퓨터 만들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알아두시고요. 혹시라도 그 학생 신분에 돈은 없는데 이거 조금 더 빠른 컴퓨터를 가지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집에 아예 컴퓨터가 없다, 근데 능력이 안 돼서 조금밖에 지원이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면은, 뭐롤 정도의 뭐 오버워치가 되려면은 150은 들어야 되니까 힘들고, 좀 80만 원 정도면 중업은 가능하고, 그 이하로 되게 되면 30만 원, 40만 원짜리까지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카페 가입해주셔서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와가지고, 제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지를 잘 못하니까. 왜냐면 저도 회사원이잖아요. 회사원이다 보니까 여기에 매달릴 수만 있는 게 아니어서 와가지고, 좀 많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아시는 지식이 있으시면은 지식도 좀 뽐내주시고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근의 낭만공장이었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사랑합니다.